6, 5, 4, 3, 2, 1. 속보. 역술인 콘텐츠 지상파로. 불안한 시대의 인기 소재.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3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진우션 엄정화의 말해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역술인 콘텐츠 지상파로 불안한 시대의 인기 소재였습니다. 역술인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천만 영화 파묘가 올 상반기에 할 텐데요. 역술인 영화에 이어서 역술인 예능도 등장했습니다. SBS에서 새롭게 시작한 연애 리얼 프로그램 신들린 연애인데 이것도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뭐 무당, 점술가, 역술가, 타로마스터 이런 직업을 가진 남녀가 등장해서 자신의 짝을 찾는 역술인 연애 예능인데 시청률도 오르고 있고 이번에 동시간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추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신개념 연애 예능이라니까 연애도 좋아하고 또 역술에 관심 많은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만년 솔로인 베테너들은 감정이입을 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이제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이분들이 남의 연애운은 잘 보는데 정작 자신의 연애운을 못 보는지 또 솔로로 나오셨던데 이런저런 뒷얘기가 궁금하니까 나중에 프로그램이 더 흥하면 또 베텐에서 청취자들 연애운이라도 한번 모셔서 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2024년 최고의 스타 여기저기 TV를 틀면 들리는 쇳소리의 주인공 지혜은 씨와 킹받는 사람들 아웃시키는 야너 아웃 코너로 함께합니다. 2주 만에 만나는 지혜은 씨를 격하게 반겨주시고요. 아웃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고발 사연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베텐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마 때 실내에서 읽으시라고 좋은 책 한 권 보내드릴 텐데요. EBS에서 방영됐던 인물사담회 극본을 바탕으로 나온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 1이라는 책입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인물들의 얘기가 실려 있으니까 책을 받고 싶은 분들은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10분 선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안 산다고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직도 남았냐고 하신 분이 있고 여러분 드리려고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모기 잡을 때 쓸게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지프로 홍보라고 하신 분이 있네. 이게 사실 끝났죠 지금은. 네,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다시 보게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유이호님, 와이프가 우리 둥이들 출산 예정이라 병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둥이들? 그럼 쌍둥이들인가 보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태교를 또, 태교를 하시는 거 아니구나. 아빠만 듣고 계신 거군요. 축하드립니다. 감동적이겠네요. 7245님, 지난 주말에 2연속 김천 직관을 다녀왔어요. 김천은 초등학생 소년 팬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거대한 깃발을 든 기수들도 그랬고요. 몇 년 후에는 다들 경기장에서 굵은 목소리 내고 있겠죠. 애기 팬들이 많나요? 김천은? 그렇군요. 근데 김천이 요즘 너무 잘해가지고 그죠? K리그에서. 돌풍 이상입니다. 예. 우승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초등학생 소년 팬들? 나중엔 또 김천을 강제로 응원해야 될 수도 있죠. 그죠? 입대할 테니까. 5039님, 친구랑 겨우 휴가 기간 맞춰서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어딜 가도 바다가 보여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네요. 곧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제주도 너무 좋죠. 진짜. 지금 좀 후텁지근하고 장마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는 정말 갈 때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주 여친 지혜은이라고 하신 분 있나? 그러니까 지혜은 씨가 그 제주도 배경으로 뮤비 찍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치즈의 노래 뮤비 많이 찾아보시고 거기서 귤을 계속 먹어요. 곡 제목이 뭐더라? 귤을 먹으면 지혜은이던가? 자, 김명한님. 베디 골대녀 보면서 베텐 듣고 있어요. 수요일은 두 배로 즐거운 날입니다. 골대녀 끝나면 텐에 더 집중할게요. 그렇군요. 지금 같이 방송하고 있나요? 2619님, 오늘 기말고사를 봤는데 처절하게 망쳤습니다. 기말고사 망치고 베텐으로 위로받는 저. 잘못된 거 맞죠? 베디도 중요한 시험 망쳐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완전 망한 시험 부지기수죠. 예.
팬으로 위로받으면 제일 좀 건전하게 위로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기말고사만 망쳤나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야너 아웃 코너 함께할 뿐입니다. 변우석, 구성환과 함께 2024년 상반기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연기 천재 지혜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뭐 네. 공백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것 같고요. TV에 뭐 틀면 나와가지고 어디서나 지혜은 씨의 최근 근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건물주 될 것 같은데. 절대. 예. 지난주에 아는 형님 나가서 피아노 실력 뽐내고 왔고요. 네. 예. 그리고 베텐에서 못 보여준 걸 딴 데서 다 보여주는 중인데 네. 베텐에서 노래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할 수 있죠, 노래.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죠. 조만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스브스 신인상 가자라고 하셨는데. 할 만하죠, 그죠? 에이. 연예대상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을 먹으면 오예은이라고 하십니까? 다 들어가 있네, 그죠? 요즘 뭐 예은 씨 거는 땡튜브 같은데 그 약간 근황을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팔로우하려고 검색을 해보면 네. 볼 게 너무 많아요. 광고 쇼츠도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뮤비도 네. 있죠. 이걸 찍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렇죠. 저희 피아노 실력도 보셨나요?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머금따 표현 너무 좋다고 하신 분 있고. 머금따. 네, 청량돌 지혜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쩌다 청량돌이 됐을까요? 왜 욕해요, 눈으로. 라디오인데 눈으로 욕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 그러게요. 여러분 왜 지혜은이 청량돌이라고 불릴까? 제 못다 이룬 꿈을 이뤘네요. 그러니까 네. 도나라 다섯 가지 버전으로 이뤘어요. 뭐 이렇게 욕을 해요, 눈으로. 네. 말풍선 욕 잘 나오네. 배디한테 잘 배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여러분 청량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릴 머금던 바다라는 네. 너무 아름다운 노래. 정말 아름답죠. 예, 치즈 뮤비. 네. 뮤비에 출연하셨는데 미치겠다. 굉장히 청순하고 아련한 느낌의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뭔가 대꽃밭 캐릭터만 알고 있다가 네. 지혜은의 캐릭터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 아련한 뭔가 그 추억 같은 느낌의 네. 그 저희가 사진을 딱 두 장만 골라봤어요. 근데 이제 그 남친 같은 분이 머리에 헬멧을 그 씌워주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 흰 헬멧. 네. 흰 헬멧을 씌워주는데 눈 왜 네. 개슴츠레예요? 헬멧 쓰는데? 아니 이게 청순하고 그런 네. 게 아련한 그런 곡이니까 또 해봤어요 그렇게. 눈 개슴츠레하게 너무 열받고 그다음에 그 남친 쳐다보는 그 여친 짤. 네. 예. 근데 실제로 되게 예쁘게 나왔고 네. 예쁘게 나왔는데 뭔가 그 예은 씨의 성향을 아니까 이렇게 열받는 느낌 뭔지 아시죠? 알죠. 저희 이제 네. 성향을 아니까 네. 이제 열받죠. 그런 척하는 것 같고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남자 청취자들한테는 다 그런 느낌일 거예요. 뭔가 내 여동생 예쁜 건 아는데 네. 어디 가서 청순한 표정을 자꾸 지니까 열받아서. 그래요? 후광 조명으로 후광 띄워놓은 거 너무 열받아요. 왜요? 예쁘잖아요. 너 눈을 네. 왜 그렇게 떠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떠? 예쁘잖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뭐 촬영 비하인드는 없었습니까? 이거 제주도에서 찍은 거. 비하인드요? 예. 그냥 그날 너무 추웠다. 제가 바다에 들어가고 막 입수하는 장면도 있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추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네, 너무 오돌오돌 진짜 오돌오돌 떨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뭐 피서철에 들어가는 네. 바다랑 그렇죠. 지금 막 이런 봄 같은 때 들어가는 바다랑 맞아요. 엄청 달라요. 지금도 추워요, 사실 바다는. 그래. 밤바다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밤바다에를. 밤바다 들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이게 또 다음 편이 있군요. 네. 추웠나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자, 네. 0081님. 지혜님 아형 나가서 이상형이 김우빈 씨라고 했던데. 이상형 멜로망스의 김민석인가요? 배우 김우빈인가요? 정확히 해주세요. 두 분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배우 쪽에서는 김우빈 선배님을 좋아하고 또 가수는 멜로망스 김민석을 좋아한다. 이거죠. 강훈 심우룩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죄송한데 저희 방송에서는 이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그 손 이거 네. 가는 거 있죠. 강훈 오빠는 이제 런닝맨에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최상훈님. 아니 제 이상형은 배성재 아나운서님.
배성재 선배님. 뭐라고요? 아나운서는요라고 하신 분인데 아나운서는 뭐예요?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쪽에서는 이제 배성재 선배님이. 아 분야별로. 네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어 이거 뭐 분리할 때 그냥 내 이름 막 갖다 써먹겠는데 아무 때나. 예?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갖다 써. 이상형 어 불러도 안전한 캐릭터. 아이 배성재 선배님이 짱이죠. 짱이죠. 아,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냐고 질문이 아우 정말 다 좋으시죠. 안전픽 그죠? 아, 안전한 다 오빠. 좋으시죠. 예, 방패막이. 네. 예, 비상식량이라고 질문이 있는데 그래요. 자, 그 최상우님이 지혜은, 김아영, 윤가희 세 분을 SNL의 삼공주라고 하던데 셋 중에 나는 이게 제일 뛰어나다 하는 게 있다면 뭔가요? 아니 뭐가 제일 뛰어나나요? 다 뛰어나요. 뭐 제일 뛰어난 거 없어요. 제일 뛰어난 거 없어요. 다 뛰어나다고요? 다 셋 다 뛰어나요. 아, 셋 다 뛰어나. 네. 난 본인이 다 뛰어나다고 하신 줄 알고. 에이 셋 다 뛰어나요. 어 키도 뛰어나고 열받게 하기는 누가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그렇죠. 밝다. 제일 밝다. 제일 밝다. 네. 그래 SNL의 서장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야너 아웃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킹받게 하는 사람 다 고발해주시면 저와 베디가 같이 공감해드리고 씹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배뚠뚠 탈출님이 보내셨습니다. 친구가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주 놀러가고 그 집에서 주로 영화를 보면서 놀아요. 근데 영화를 볼 때마다 친구 때문에 짜증나요. 성재야 영화 틀었어? 야 기다려 어 지금 막 틀었으니까 빨리 와. 토이스토리 3? 아 너무 재밌겠다. 지금 시작한 거지? 어 근데 야 진짜 잠깐만 어 아, 왜 어디가? 영화 보는데 맥주가 빠질 수 없지. 아. 맥주 가져올게. 아 알았어. 그 빨리 가자. 지금 멈춰놨으니까 지금 다시 튼다. 어 플레이. 야 잠깐만 야 멈춤 해봐. 어? 우리 깡맥주만 먹을 거야? 아니지? 과자 좀 갖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아유 지금 빨리 갖고 와. 아, 야 됐어 다시 플레이. 어 어머 장난감들이 말을 하는 거야? 어머 야 잠깐만 멈춤해봐. 잠깐 아, 멈춤해봐. 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딱 기다려. 아 진짜 영화 틀기 전에 진작 좀 갔다 오지 진짜. 아 시원하다. 야 맥주를 마시니까 신호 와가지고. 다시 플레이해봐. 어 어머 저 카우보이 인형 봐. 막 걸어다녀. 잠깐 멈춤해봐. 아 왜 또? 나 너무 긴장돼서 못 보겠어. 어? 아 긴장돼. 저 인형들이 그래가지고 탈출하다가 망가지면 어떡해? 나 못 보겠어. 진짜 못 보겠어. 우리 결말은 다음에 보고 지혜은 나오는 런닝맨이나 보자. 빨리 틀어 빨리. 하, 이 친구랑 영화를 보면 흐름 다 끊기고요. 끝까지 보지도 않습니다. 재밌는 영화 보는 맛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이 친구 저희 집에서 아웃 시켜도 되죠? 아 진짜 열받네요. 그죠? 아 그쵸. 영화 볼 때 이렇게 멈추게 하는 그 느낌. 정말 싫어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쭉 그 감정을 이어서 쭉 가야 되거든요. 아 지은 씨는 끊고 보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아 나 쭉 가죠. 쭉 가요. 어 그래요. 그럼 영화를 고를 때는 같이 보는 친구랑 뭐 맞춰서 네. 고르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요? 근데 전 거의 친구랑 안 보고 저 혼자 봐가지고. 아 혼자 몰입하는 스타일? 네 볼 친구가 없네요. 뭐 갑자기 친구 없는 척을 해요? 볼 친구가 없네. 네 핵인싸가. 네. 혼자 볼 때는 뭘 먹으면서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집어먹으면서 보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는 간단한 네. 뭐 과자 종류? 디저트. 네. 채팅창에 영화 볼 땐 하이브리즈라고 하신 분 있고 안주는 귤이지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 좋다. 하이볼과 귤 너무 좋은데요. 어, 아니 본인이 광고한 거랑 네, 뭐 찍은 뮤비인데 진짜 최고예요. 하이볼이랑 귤 너무 잘 어울리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집에서 영화 보는 그 맛이 있거든요. 영화관에서 딱 몰입하면서 보는 맛도 있지만 그렇죠. 집에서 볼 때는 조금은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화장실 갈 집에서 때는 집에서 보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네 그게 더 편하니까. 그 들어 누워서 보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편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지만 예. 중간에 자꾸 누가 흐름을 깨거나 그렇죠. 띵동 뭐 이런 거 너무 짜증나잖아요. 너무 싫죠. 그래요. 아무튼 저도 영화는 틀어놓고 계속 몰입해야 되는 스타일이긴 한데. 맞아요. 몰입해야 돼요. 영화. 예. 지혜은 세트 하이귤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그러면 영화 볼 때 흐름 깨는 친구 아웃입니까? 네.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아웃이죠. 그럴 아웃이다. 거면은 혼자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따로 보자 영화는. 따로 보자 우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문자 사연을 좀 보고 네. 네. 일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아웃시켜달라고 참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2651님 거 한번 소개해주세요. 오랜만에 아내랑 영화관에 갔어요. 결혼 전 데이트하던 때가 생각나 설렜는데 아내가 콜라 두 개를 시키더라고요. 왜 두 개나 시키냐고 했더니 더럽게 콜라 같이 먹을 거야? 이러는 겁니다. 빨대 두 개로 같이 먹는 건데 그게 왜 더럽나요? 갑자기 깔끔 떠는 아내 아웃시키고 싶어요. 야, 부부인데 콜라 같이 먹는 게 더럽다. 깔끔 떤다. 그렇게. 평소에 뭘 하길래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더럽게 콜라, 아 뭐 빨대 두 개로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콜라는 근데 두 개 시키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네. 콜라... 일단 하나를 가지고 둘이 먹으면 모자랄 수도 있고. 그쵸, 모자르죠. 엄청 큰 거를 먹기로 해도 뭔가 또 이게 막 집을 때 같이 집으면 좀 그렇잖아. 나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데 기다리고 막 이런 것도 싫고. 친구랑 빨대 하나로 공유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절대. 친구요? 진짜 완전 친구. 저 엄마랑도 안 돼요. 아, 엄마랑도 그래서 안 돼요? 엄마가 되게 서운했었어요. 빨대 못 쓰게 해서? 네. 야, 내가 널 낳았어 이러는데 엄마 입대지 말고 먹어. 입대지 말고 먹어야 돼.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빨대로 부르르 한 거 아니냐고. 그러게요. 예. 어머니 오열이라고 하신 분이고. 그래요. 이상형과 공유한다면? 남친은 가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갑자기 혼자 상상했어. 누구 상상했어요? 안 되고 갑자기 안 되고. 혼자 남친 상상한 다음에 빨대 같이 쓴 상상하는. 아니 없어요. 알았어요. 그냥 혼 따로 이렇게 먹으시다 뭐 콜라 조금. 딸 키워봐야.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치즈의 우릴 머금던 바다 듣고 네.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야너 아웃 지혜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뮤비를 노래 나가는 동안 좀 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은 씨가 굉장히 좀 힘들어했는데 아니 본인 모습을 본인이 보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요? 아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저 혼자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거 배우잖아요. 나중에 이제 영화 찍고 그러면 이제 시사회 함께 관객들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눈 감고 있는 것 같죠? 부끄럽네요. 뭔가 부끄러워요. 예. 지혜은 공략법 발견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배텐 시사회 너무 재밌네요. 청순연기 잘 어울린다라고 이것도 약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청순연기 아니요. 잘 어울린다 하고 이렇게 느낌표 찍어놨어요. 그거랑 잘 어울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어울린다고 네. 한 거예요. 귤러팅 미쳤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귤 가지고 제주도에서 귤로 플러팅을 해. 그쵸. 그리고 뮤비 안 본 사람 꼭 끝까지 봐라. 반전이 있다라고. 네,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편을 봐야 돼요. 네, 2편인데 다음 편. 다음 편. 다음 편은 혼자 볼게요. 다음 편은. 그래요. 네. 귤진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고경훈 님이 보내셨습니다. 문서 작업을 할 게 있어서 공공도서관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헤드폰을 끼고 책을 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저 만나면 남아 계획대로 된 게 없었어. 저기요. 네? 저기요. 왜요? 아 저기요. 그 노래 흥얼거리지 마세요. 네? 노래 뭐요? 아 저 그 노래 하지 말라고. 아 노래 뭐냐고요? 이거 투어스 노래. 만나면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아. 이 노래. 저기요. 에? 노래를 네. 흥얼거리지 마시라고요. 에? 그리고 여기 도서관에서는 좀 조용히 말해요. 말하는 소리 너무 커요. 네? 노래 흥얼거리지 말라고요? 그래 뭐라고요? 소리가 너무 커요. 그 헤드폰 빼시라고요. 아 헤드폰은 빼라고요? 뺐어요. 왜요? 왜? 아니 그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시라고요. 아 네.
아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지. 수고하세요. 아 코누나 가야겠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끼고 노래 흥얼거리고 큰 소리로 대화하다가 가신 분 다신 도서관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도서관에서 아웃. 아 스케치북으로 대화했어야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죠 그죠. 그 입 자중해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아웃킹 받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혼자서 가족 오락관 찍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가족 오락관이다. 도서관을 마지막으로 네. 가보신 게 언제예요? 전 진짜 옛날에 아 그래도 대학 다닐 때는 갔어요.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뭐 시험 기간에. 어 가서 나 열공했네. 뭐야 갑자기? 아 갑자기 생각난다. 그때 대학교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시험 기간 때 학생 때 나 완전 열공했네. 하루 종일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막 컴퓨터실 가가지고 막 그거 쓰고서 나 완전 열공했잖아. 학식 먹으러 간 거 아니고 공부하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노려봐요? 오늘 그렇게 공부하러 예. 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도 그런 여대생 시절이 있었으니까. 진짜 어머 어머 어떡해 그립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공공장소 빌런들이 있잖아요. 막 헤드폰을 쓰고 왔는데 그쵸, 소리가 새 나와서 계속 옆에 그쵸, 들린다거나. 소리가 새 나오거나 제가 싫었던 건 전 그거였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소리는 볼펜 딸깍딸깍거리는 소리. 소리. 네. 딸깍딸깍. 네 그 소리를 못 견뎌요 좀. 그거 제가 잘하거든요. 좀 볼펜 돌리는 거랑. 그 딸깍거리는 걸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볼펜 쓰면 되겠다. 작가들이 볼펜 바꿔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딸깍 볼펜 썼는데 제가 하도 딸깍거려가지고 네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정치자들이 되게 거슬려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딸깍거리는 소리 되게 거슬려해요. 첸티창도 진짜 너무 열받는다고 배영 성재형 자중해라고. 그런데 저는 또 여러분들 열받으시라고 또 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저만 열받을 수 없잖아요 방송하면서. 그죠? 이분들이 저를 맨날 타작하는데 그래서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네. 저항 저항. 이런 느낌으로 딸깍딸깍딸깍을 좀 많이 들려드렸죠. 채팅창에 예. 네가 뭔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뭔데. 맞딜. 아무튼 이렇게 도서관 가면은 또 신발 벗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신발 벗고 있는 분. 신발 벗고 이렇게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계속 시선 강탈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 그리고 전화 왔는데 전화를 나가서 받는 게 아니라 뭐 들락날락 자꾸 나가서 받는 것도 진짜요? 좀 거슬리지만 그 자리에서 받아요. 나 지금 도서관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용건을 이어가요. 그런 식으로. 아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도서관에서 전화하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 도서관에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런 그래요? 빌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래도 지현 씨는 또 여대생 시절에 네. 그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쪽지랑 음료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고요. 없어요? 저희 도서관에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연기과잖아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건물에 이제 다 아는 사람밖에 없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도서관이면 공부 안 될 텐데. 아 되죠. 돼요? 네네. 다 이제 연기과 뭐 잘 모르는 과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 도서관에 다 아는 사람이요. 막 과제하러 다 오고. 아 그래도 뭐 여고생 시절도 있었고 그죠? 저 여고예요. 그러니까 여중 여고예요. 아 없었다. 네 여고에서 무슨 그런 쪽지를 받아요. 어, 아니 도서관 같은 데는 좀 뭐 이렇게 공공 도서관 갈 수 있잖아요. 공공 도서관은 안 갔던 거 같아요. 안 갔어요? 네. 어 그러니까 없다 이거죠? 없어요. 아 하지만 그런 건 있었어요. 뭐요? 제가 학원을 다닐 때 남고 남중 남고 그 반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막 벽에 써놓더라고 지 이름이랑 제 이름. 지 이름이랑 제 이름. 그 지 이름 네. 뭐야? 지 이름이랑 지 이름이랑 지혜은을 이렇게 같이 써놓더라고 하트 뭐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네. 어 그런 거 볼 때는 뿌듯했나요? 아니면 뭐야? 쟤 뭐야? 나 좋아하나 봐. 쟤 뭐야? 나 좋아하나 봐. 지 이름과 지 이름 그렇죠? 지 이름과 지혜은. 네. 예. 그래요. 아무튼 인기 많았다 이거죠? 그래도 학원에서는? 학원에서는. 학원에서는 좀. 네. 네. 자 그러면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하는 이분 아웃입니까 봐줍니까? 아웃이지. 당연히 아웃이죠. 아웃이죠. 노래방 가시거나 도서관에서는 공부만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체리공주님이 보내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건지 칭찬을 자주 해줍니다. 근데 칭찬 뒤에 꼭 한마디씩 덧붙이는데 그게 정말 킹받아요. 자기야 오래 기다렸어? 미안 미안 차가 막혀가지고. 어 괜찮아. 어 오늘 우리 예은이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게 꾸밀 시간에 좀만 더 일찍 나오면 참 좋겠다, 그치? 자기야, 나 너무 배고파. 우리 밥 먹자. 파스타 먹을까? 어머, 음식 벌써 나왔네. 자기 맛있게 먹어. 우리 예은이 어떻게 이렇게 음식도 복스럽게 먹을까? 먹는 모습도 너무 귀엽다. 근데 이렇게 먹어놓고 살쪘다고 나한테 또 히스테리 부리고 그러지 않겠지? 그지?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그래. 그만하고 우리 그냥 커피나 마시러 가자. 난 아이스 초코 먹고 싶어. 우리 예은이 아이스 초코 먹고 싶구나. 초코 할 때 너무 귀엽다, 우리 예은이. 근데 이거 혈당 지수 높아갖고 조절해야 되거든. 근데 또 초코를 먹어? 그러다 너 죽어. 뭐? 죽어?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오빠 티야? 그리고 예쁘면 예쁘다, 먹는 건 복스러워 복스럽다, 귀여우면 귀엽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는 건데, 왜? 그거 봐, 우리 예은이 아까 많이 먹는다 싶더니 결국 배부르다고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네. 괜찮아, 괜찮아. 히스테리 부리는 것도 내 눈엔 귀여워. 근데 계속 이런 식이면 너 사회 나가서 욕먹어. 아, 욕먹으면 어쩔 건데. 내가 욕먹으니까 좋아? 좋냐고. 야, 돼지야. 야, 돼지. 야, 좋냐고. 칭찬하고 그 뒤에 꼭 한마디씩 잔소리를 한 남친. 약 주고 병 주고. 저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헷갈려요. 남친과 헤어질까요? 아웃시킬까요? 대본대로 한 거 맞아요? 네. 대본에 여기 돼지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 있나요? 네, 돼지. 네, 뒤에 두 번 있는데 제 대본에는. 그래요? 네, 제 대본에. 따라줬구나. 네. 서로 조금씩 대본 바꾼다 그러더니. 네. 어쨌든 자기 예은아 진짜로 하면 안 되라고 하신 분 있고. 메인 작가 대본 보라고. 대본에 있어가지고. 대본이. 네. 그래요. 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간 빗고기 만렙이라고 신문 있고. 맞아요. 근데 그 남친한테 칭찬을 잘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잔소리를 좀 하는 스타일인가요? 예은 씨는? 기억이 안 나요. 뭐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아니 뭐 청문회요 바로 갑자기? 저는 그래도 뭐 잔소리는 서로 듣기 싫으니까 저는 잔소리를 굳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들었던 칭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나지 않는데.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못소리예요? 거의 못소리예요? 거의 못소리예요? 아니 거의 못소리 아니지만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아이돌인가요? 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아이돌이에요 올해... 여러분. 아 그쵸. 청량돌이라서 사실 지켜줘야 됩니다. 대본이 못됐네. 이런 질문 원래 아이돌들한테 하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예. 진짜로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칭찬 당연히 뭐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는 뭐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당연히 그런 거 기억에 남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혹시 들었던 잔소리 있나요? 잔소리요? 전 잔소리 들을 그런 건 안 해요. 잔소리 들을 그런 건 안 해요. 잔소리 들을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아 난 잔소리를 남친한테 들을 만한 만큼 약점도 안 먹고 난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친이 나한테 잔소리 한 적이 없다. 정답. 정답. 네, 열받는다고 하신 분이 있고 뭔가 다 원천차다라는 게 진짜 역시 청량돌. 여러분 예은 씨는 아이돌이라서 이런 질문은 사실 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쇼츠로 찾아보시면 청량돌 아이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플 어떻게 헤어지는 게 맞다? 아니면 남친 좀 버릇을 고쳐야 근데 된다? 근데 뭐 이런 거 같다 헤어질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다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이런 걸 이제 진지하게 말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유 임스롱의 잔소리 듣고 돌아옵니다. 네 잔소리 완곡했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신 분도 아셨겠지만 예은 씨가 계속 그 입을 손으로 가리고 입틀막 창법으로 그걸 따라 부르는데 진짜 맘대로 부르는 거예요. 왜요? 잘 부르지 않았나요? 잔소리가 아니라 쇳소리. 네? 뭐야 도대체? 쇳소리 너무 좋다. 규리유. 예. 좋다. 이게 노래 듣는데 기빨리는 느낌 있죠? 잘 부른 것 같은데. 잘 부른 것 같은데. 이걸 진짜 생방이니까 나만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예. 그래요. 입틀막 쇳소리 잘 들었고요. 네. 예, 제가 고하망아리 네. 그 선물해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고하망아리가 여러 개 있어요. 진짜요? 하나 드릴 테니까 너무 좋아요. 집에서 스트레스 해소하시라고 그걸로 좀 부르시고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 불러도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네, 위아래 집에서 절대 몰라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고아망아리. 그게 원래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니까 거기다가 너무...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라고 만든 거라서 너무 좋아요. 예. 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 만에 깨질 듯이라고 하시면 진짜 분이. 쓰던 거예요? 예? 쓰던 거예요? 닦아드릴게요. 왜요? 뭐 거기 침이라도 들어갔겠어 제가? 당연하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의 침이 입 닿은 거 짬 처리하냐고 하신 분이 있고 예. 그래요. 당연히 안 닿은 것도 있어요. 새 거 주셔야죠. 아, 선물인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네네. 자, 더러워라고 하시면 엄마랑 빨대도 같이 안 쓰는 사람한테 네. 어떻게 그걸 주냐? 네. 그래요, 그래요. 아 재고가 좀 많은데. 오. 자, 그러면 짧은 문자 아웃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갈퀴님 거 소개해 주세요. 한강에 여친이랑 오리보트 타러 간 적 있어요. 타고 싶다던 한 건 여친인데. 동영상 찍는다고 바빠서 페달은 저만 밟더라고요. 허벅지 터질 뻔했습니다. 여친 아웃! 열받았는데 이런 제 속이 좁은 건가요? 오리보트를 동영상 찍을 수 있죠. 동영상 찍을 같이 그 발 체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오리보트 타러 갔을 때 또 남자 역할이긴 하죠, 그죠? 그쵸? 오리보트는 직진하는 게 아니라 회전하거든요. 아, 네. 저 오리보트 완전 어렸을 때 타고 안 타가지고 안 타봤죠. 네, 예, 그렇죠. 이게 보통은 한쪽이 좀 덜하고 한쪽이 열릴하면 회전해요. 빙빙빙빙 돕니다. 예, 그 정도죠. 넌 그냥 엔지니어라고 하신 분 있고 남자 생명은 허벅지지라고 하신 분 있고 그쵸. 너 몰래 트레이닝 시킨 거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그렇죠. 허벅지 운동 좀 더 하시고요. 예. 네. 자 이거는 그쵸. 아웃 시킬 필요 없다. 그렇죠. 그냥 뭐 같이 하자 이러고 아니면 조금 찍다 해 주겠죠. 여친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렇죠. 여친 있는 거 부럽다. 뭐야? 여친 있는 거 부럽다. 자, 5402님 거 소개해 주세요. 자꾸 핸드폰이나 소지품 두고 다니는 친구 아웃. 왕복 1시간 거리 식당에 핸드폰 두고 왔다고 해서 같이 되돌아간 적도 있고요. 갑자기 소지품이 없어졌다고 심각한 얼굴이 돼가지고 분위기 싸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더워서 이동하기도 힘든데 혼자 갔다 오라고도 될까요? 이건 좀 의리 없는 건가요? 애매하다. 이걸 같이 가주는 것도 엄청난 그러니까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 같이 그러게요. 같이 가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아 그리고 그 친구도 양심 있으면 갔다 와야죠 혼자. 혼자 가야죠. 네. 예, 이걸 같이 가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뭐 이제 민망하고 그러니까 혼자 가기 좀 심심하고 좀 외롭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을 수 있는데 네. 한 시간이면 이건 가족들도 해주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에요. 한 시간이면 진짜. 같이 가서 친구를 그냥 거기 버리고 오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러면 다음 분 거. 친구가 세모자 샀다고 친구들 앞에서 제 머리에 씌워보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크거든요. 머리 안 들어가는 모자 보면서 깔깔거리던데 그러고도 니들이 친구냐? 너 아웃! 아, 세모자를 샀다고 대두 친구에게 머리를 씌워줬다. 이건 상처야. 그렇죠. 네. 이거는 근데 친구들끼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까 완전 찐친. 완전 찐친이면은 예은 씨는 머리가 작은 편이죠 좀. 네. 네. 그래서 뮤비에서 그 헬멧 쓰고 그럴 때 헬멧 크기 같은 거 어떻게 사이즈별로 헬멧을 준비했었나요? 아니 왜냐면 너무 커버 헬멧이 너무 커 보여도 이상하니까 그림이. 그렇죠. 작은 걸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를 알고서. 저를 알고서 네. 네네. 네. 저도 지금 예은 씨랑 같은 모자를 썼네. 지은 씨가 선물해주신 모자. 어때요 그래서. 이런? 아 이것도 손흥민 네. 선수의 모자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또 쓰고 왔는데 같이 하필이면 쓰고 와가지고 예 예은 씨가 얼굴 쌍욕을 했어요. 아 왜 좋죠? 너도 왜 그걸 쓰고 와 이 표정으로. 보고서 너무 잘 어울리신다. 어쩔 수 없어 막 이런 표정으로. 아유, 너무 잘 어울리신다. 우리 맞았다 텔레파시 통했다 이거. 언제 그랬어? 통했다. 그래요 왜 하필 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야너 아웃, 지혜은 씨랑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소개된 연기로 만나는 야너 아웃 사연에는 선물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킹 받는 주변 사람들 고발 계속 해주시고, 자, 오늘 예은 씨가 또 그동안 근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챙겨보시면서 저와 같이 놀리는 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힘들었나요? 오늘요? 오늘 힐링하러 온 표정이었는데? 힐링하러 왔는데, 역시나 힐링돼요.
힐링되죠. 네, 진짜 네. 즐거워요. 너무 그쵸. 진짜로 감사해요.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근황 부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근황이 많았네요. 힐링돼서 간다. 이약 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즐거워요. 그래요. 자, 끝 인사 부탁드려요. 네. 하이키의 끝곡 하이키의 뜨거워지자 들으면서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